주말 동안 한 남성이 컵라면을 먹는 사진 인터넷에 뜨거웠습니다. 시커멓게 변한 방화복을 입은 이 남성은 막 화재 진압을 끝냈던 부산의 한 소방관이었습니다. 컵라면을 드시고 있던 그 장면이 화제가 됐어요. 네네.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런 뭐 저희들에게 뭐 또 저희들에게 그런 평범한 일상인데 이렇게 많이 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. 당시 그 사진 찍히는 거 아셨어요? 아님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. 예, 뭐 그 상황에서 뭐 사진을 찍는지 정신 전혀 없으셨겠죠. 당시에 화재 진압하시면서 드셨던 컵라면 맛은 어땠습니까? 제 작업 후에 땀을 좀 많이 흘리고 작업 후에 잠시 쉬면서 네. 제가 컵라면을 한 번씩 저희들 직원들도 같이 이렇게 앉아서 먹곤 하는데 네. 뭐 그 맛은 뭐 솔직히 안 드셔 분들은 뭐 모를 정도로 맛이 정말 좋습니다. 가족들도 소방장님이 유명해진 거 알고 계시죠? 네, 뭐 좀 알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사모님은 뭐라고 하세요? 집사람은 뭐 특별한 말은 없는데 그 표정이 뭐 그렇게 해서 밝은 표정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왜 그래요? 왜 속상해하셨을까요? 아무래도 좀 뭐 그런 사진이 예. 뭐 작업 후에 뭐 이렇게 약간 조금 초췌한 모습이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감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자랑스러워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전해드리시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이 자녀들도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. 둘째 딸은 아주 좀 어렸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라면이 맛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또 그런 말씀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? 우리 딸의 맛있어? 이 말 들으셨을 때. 제가 라면 끓여주기로 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래서 아빠랑 네. 또 맛있게 먹자. 또 이런 말씀 예. 하셨네요.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제일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뭐라고 느끼세요? 개인적으로 어떤 인력 보강에 있어서 조금 빨리 좀 보충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아, 현장에 인원이 좀 부족하다. 네네. 예. 그 장면 네. 보시면서 또 동시에 네. 미안하다, 또 고맙다, 이런 반응 굉장히 많았는데요. 그런 반응들 보셨을 텐데, 어떠셨어요?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봤습니다. 봤는데,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소방에 대해서 네. 그렇게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가지고, 오히려 저는 그분들이 한데 제가 오히려 뭉클한 감정을 좀 많이 느꼈고요. 앞으로는 뭐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. 뭐 혹시 뭐 저희 뭐 각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소방관들 만나게 되면은 뭐 수고했다라고 따뜻한 말씀 좀 건네주시고 시원한 생수 한잔 주시면은 그래도 정말 보람을 느끼고 힘이 많이 생깁니다. 예. 뭐 항상 최고는 아니더라도 항상 그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차가운 냉수 한 잔이면 충분하다. 또 이런 말씀 네. 드렸습니다. 무엇보다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